센트세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투자 심리도 개선을 시키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하루 쉬고 개장한 국내 증시가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가까이에 다가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모처럼 1% 이상 크게 반등하면서 4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은 023153-2613번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로 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NH농협증권 한국타이어 관련 리포트 발표했습니다. 마진 스프레드 확대돼 지주사 전환이라는 거에 대한 제목이었는데요. 금요일날 제가 한국타이어에 대해 소개를 드렸지만 이번엔 조금만 주의할 점 같은 것들에서 한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타이어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낮아진 원재료 투입 원가가 반영되면서 판가 인상 및 믹스 개선에 따른 ASP 상승 효과와 함께 마진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금융 손익도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고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 예정입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타이어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역할을 맡게 되며 분할 존속회사는 투자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 기일은 2010년 9월 1일이며 분할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은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서 재상장될 예정이며 분할 존속회사는 변경상장도 예정입니다. 재상장과 변경상장일은 2012년 10월 4일입니다. 대주주의 지주회사 전환 이벤트로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대주주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지분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벤트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상장 및 변경상장을 앞두고 거래 정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거래를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어 수급이 악화된다면 주가 흐름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분할 이후 지주회사 지분은 매도하고 사업회사 지분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는 대주주 입장에서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사업회사의 가치를 높여 지주회사 지분을 더 많이 받아가려 할 요인이 크고 그리고 타이어 업황 자체도 2012년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국면이어서 분할 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중장기 바이앤홀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NH농협증권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목표 주가 5만 3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이노텍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LG이노텍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2340억 원,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LED 부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부분 전반에 걸친 수요 회복으로 전사 기준으로 소폭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다는 듯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3월 이후 카메라 모듈 부분 실적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2분기 동사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주요 고객사의 제품 믹스 변화 및 일부 제품의 재고 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분기에는 LED의 경우 TV용 LED 수요 개선으로 매출 성장과 함께 적자폭은 감소하겠지만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 모듈은 주요 고객사의 제품 믹스 변화 및 재고 조정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분기 카메라 모듈의 하향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LG이노텍의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바 3분기 실적은 카메라 모듈 부분 실적 회복으로 오히려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G이노텍의 주력 고객사 신제품의 경우 기존 공급되고 있는 제품 대비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 탑재가 예상되는 만큼 카메라 모듈 부분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의 경우 TV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2분기 말, 특히 6월에 실수류 동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외판 비중 확대 및 웨이퍼 국산화 작업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3분기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LG이노텍의 주가는 오스랑과의 특허 소송에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카메라 모듈이 다소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분기별 동사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3분기 후 카메라 모듈 실적 개선 및 LED 흑자 선언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사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1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이녹스입니다. 경쟁력이 강해진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녹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49억 원을 기록하여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수율 증가에 의한 영업이익률 상승이 이루어졌고 FPCB 소재는 전방 사업인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에 따른 물량 증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5%, 23% 증가한 370억 원, 60억 원이 전망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은 5월부터 이제 이녹스 주요 고객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로 FPCB 소재 부분에서 본격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소재가 수율 향상에 의한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강화로 소재 업체로서 재평가받을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녹스는 현재 FPCB 소재 글로벌 1위 업체이며 향후 경쟁력 강화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일본 경쟁 업체들은 지준 피해와 고객들의 경쟁력 약화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에이녹스는 신공장 이전으로 공장 효율화, 그리고 신제품 출시, 캐파 확장에 의한 물량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반도체 소재는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로 일본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잠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녹스는 소재 업체로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2012년 기준 PER 9배는 투자하기 매력적인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도 투자의 의견 바이와 적정 주가 2만 6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타이어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LG 이노텍과 함께 이녹스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병권 센 플러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양순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문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주신 첫 번째 시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이 됐습니다. 아, 저하고요? 예. 아,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전화주셨어요? 아, 지금 TV가 안 나오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저기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LG화학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30만 추가 매수해서 30만 5천 원 아니 30만 500원에 예. 25%입니다. 30만 500원에 500원. 25% 정도 비중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조금 전에 샀는데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타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추가로 예. 종목 매수가 더 들어가서 평균 단가가 네. 30만 500원이 되셨고요. 네, 네, 네. 오늘 LG화학이 급등이 나왔군요. 한 3% 정도 올라서 이제 30만 원 선을 회복을 할 단계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아, 이거 들고 가면은 네. 수익을 좀 볼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예, 예. 예, LG그룹주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60조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던데요.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사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네.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볼게요. 네. 예, LG화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건지 함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네.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대형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황의 전망이라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반전이 나왔고
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저가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을 보면은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의 매수가 대부분 다 몰리는 바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화학 업종들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를 강하게 잡고 또 며칠간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겠지만은요. 과거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의 흐름을 쭉 보셔도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급반전을 한번 하는 형태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더 이어나가면서 V자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에너지가 축적된 다음에 올라서기 시작할 때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황도 단숨에 반전을 잡아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요. 대략적으로 한 32만원권 정도 중반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려면은 종목이 바닥을 좀 잡는 과정 그것이 잡히는 과정이 또 사실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 대응만 노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곤 의원님, 네. LG화학을 문자로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분의 단가는 32만 1000원이시고요. 17%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2분의 1을 손절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은 32만 1000원이 매수가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의 그분 같은 경우의 케이스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매도 대응의 기회로 노리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대형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한 번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로 반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의 강세나 현대차의 강세도 고점에서부터 언젠가는 하락을 타겠지만은 그 고점에서 하락을 타는 과정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강세를 띄고 좀 내리면 다시 반전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약세를 탔고 거기다가 기관들의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엎쳐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관계로 분위기가 바로 반전되기는 좀 어려운 관계,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은 줄여주셨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좋고요. 가격적으로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가격이 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돼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예,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EMnet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0584님께서 보내셨고요. 9,76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관악구에서 보내셨네요. 예,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EMnet을 보면요. 아직 그 신규 상장된 지가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뭐 탄력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으로 따진다면은 뭐 만주 이상밖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참 답답하다라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EMnet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됐을 때 당시 이제 그 상장가가 6,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단가를 보니까 아마 최근 뭐 3월 말에 뭐 급등을 했을 때 혹은 신규 상장했을 때 이제 바로 매수를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여기서 바로 9,700원 까지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비중이 한 10% 이시라면은 6,400원부터 한 7,100원 여기 박스권 구간대에서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6,400원 또 7,100원 여기 사이 구간대에서 한번 물량들을 저가에 한번 잘 잡아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를 8,300원으로 잡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금 현재 뭐 평균 단가를 좀 내려 작업을 한 이후에 또
일부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한 축소하는 쪽으로, 그리고 6,400원 구간대는 일단 손절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한번 평균 단가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똑같은 종목을 문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 언제 나오는지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을 5,800원에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고 싶다고요? 3734만원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약화되면서 3월 달부터 계속 조정을 받은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가의 상승이 꽤 많이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반등 자체를 크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2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리막을 타면서 조정을 거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안 받고 한 6,500원 선에서 바로 넘어갔다면 오히려 반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2배를 상승하는 것 때문에 조정을 이만큼이나 받아버린 것이라면은 당분간은 급등보다는 좀 올랐다가 다시 저항받고 올랐다가 다시 저항받고 하는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힐 때 주식을 파는 정도의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강한 상승 한번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치고 오를 때가 매도 타이밍인데요. 가격적으로는 5,700원대에서부터 5,800원대 중반선까지 그 정도를 예상 매도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도달한다면은 최소한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막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자로 들어온 신화인터텍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차. 예. 26만 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26만 1,0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비중은 50%. 50%요? 네.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군요. 네네. 근데 예. 지금 현대차가 목표가가 어느 만큼 갈 것인가 하고, 또, 그게 뭐지? 목표가하고, 아래 뭐죠? 손절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손절가. 예. 손절가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 현대차 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예, 오늘 또 최고가가 나왔는데요. 전차 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강세가 네.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의견들이 많던데요. 그래도 네. 다른 종목 가지고 손실 보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긴 예. 해요. 예. 네. 목표가와 손절가를 전해드리면 될 텐데요. 현대차 네. 50%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좋으신가요? 아니요, LG전자 거 가지고 있는데요. LG전자요? 예, 그것도 예. 83,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LG전자로는 좀 손해가 난 상태고요. 예. 만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승무 전문위원님. 네, 사실 그 현대차 그 최근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전차 군단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뭐 많이 부진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실상 맞다라고 일단은 많이 되고요. 또 사실 그 뭐 IT나 운수 장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지금 낙폭 과대가 많이 나왔던 업종들 사실상 그것도 건드리기가 사실상 좀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최고가 수준에 있는 그 현대차를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시장을 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항이 됐던 자리가 이제 그 한 26만 원 선이 되는데 이 구간대에서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 저항이었던 그리고 또 기술적인 저항이었던 이런 저항 자리가 이제는 돌파를 한 이후에는 이제는 지지를
는 이제 그 탈바꿈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한 26만 원 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매수는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그 앞으로도 현대차에 대한 이런 전망을 앞으로 놓고 본다면요. 일단 산풍력도 일단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선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는 이런 마케팅 비용도 지금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수출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원달러 이제 환율에 대한 좀 민감한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 그 뭐 환율 강세로 인해서 환차익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영업이익률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앞으로 2분기에 있을 영업이익도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요즘 들어서 현대차의 또 정고점 자리라고, 아니 신고가 자리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투자들과 또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지속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 상승과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현대차에 대한 이런 성장 동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뉘앙스가 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저는 목표가를 30만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한 50%에 지금 26만원 자리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 요거를 들고 가신다면은 좀 승부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목표치는 일단 30만원 선으로 일단 좀 잡아드리겠고, 지금 현재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손절 구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전체 다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25만 5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좀 축소를 하신 이후에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세요. 현대차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배명금속 보겠습니다. 소위 동전주라고 하죠. 저가주인데요. 580원에 사셨습니다. 40%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 손절매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최병곤 위원님. 예, 예. 이 배명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주가가 한 3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4월 달 초에 고점을 한번 형성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고점이 형성되면서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이 낮춰져 있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죠. 그리고 조정을 꽤 며칠간에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빨리 안 나옵니다. 오늘도 반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9%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은 막판에 가서는 상승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에너지도 좀 많이 약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께서 손절 라인을 잡으신다면 좀 타이트하게 짧게 잡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48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480원을 깨고 다시 내려간다면 그때는 종목이 약세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일단 480원 정도를 손절 기준점으로 그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무난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이수화학 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을 문의하신 분 매수 단가를 좀 살펴볼게요. 이수화학 26,00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왜 못 가는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1054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사실 그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나쁜 업종이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화학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쁘다는 근데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나쁘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고, 예. 오히려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동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수학이 지금 최근에 왜 시세가 나지 못했냐라는 이런 부분이었냐면은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800원 자리가 지금 주가 대비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당 순 자산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트렌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 그래서 뭐 주가를 안정을 시킬 것이다라는 요런 또 자사주 매입 그 호재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꾸준하게 또 주가를 또 관리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에 대한 이런 전망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서 만들어졌던 그 매물 구간대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에는 거래량 없이 주가가 다시 새로운 트렌드로 탈바꿈을 하려다 보니까
또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고 또 다른 지금 이수화학 외에도 지금 다른 뭐 화학 업종들도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수화학 쪽으로 또 분명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대한 전망 좋을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좀 낙폭이 나오고 또 변동성이 좀 있었던 종목들로 좀 교체 매매하시면 좀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뭐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은 단기 목표가 저는 3만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너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한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요. 매수가 자리에서 한번 교체 매매도 한번 하신 쪽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에 연결해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가 참 고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천안이요. 어디요? 천안이요. 천안이요? 예, 예. 예, 천안에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현대건설 79,000원에 20%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매입했는데. 예.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한참 마이너스라 보유를 한참 해야 되나 좀 걱정이네요. 작년 11월 달에 사셨어요? 네.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더 욕심부리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현대건설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습니까? 글쎄 뭐 한 8만 원 좀 뭐 넘게 본다고 또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좀 더 기다렸다가 저는 기회를 영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셨어요? 작년 말에 사시고 주가가 거의 한 8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종가는 7만 5천 원입니다. 그래도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예. 네, 현대건설이 5%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예. 궁금하신 점은 이쯤에서 잘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 점이시겠지요? 예,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요. 추가로 더 살 생각도 있으십니까? 더 그거는 사고 싶지 않네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매수가 나오면은 좀 팔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현대건설은 최병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들어보시고요.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최병곤 위원님.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가의 상승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강하게 반전 포인트를 잡고 돌려 세우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좋은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해요. 한번 강하게 올랐으니까 또 눌림목을 거치고 또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요번 반등은 한 8만원 선까지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7만 9천 원에 사셨으니까 현재로서는 매수가 정도는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추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하고 뭐 한 번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8만 원 근처에 근접을 했을 때 주식을 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실 건지 이걸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8만 5천 원 정도에서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원하시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봤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동방 보겠습니다. 동방을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고요. 비중이 많으십니다. 80% 있으신데요. 매수 가격은 6,950원입니다. 봐주십시오. 네, 사실 그 동방의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이제 그 박근혜 테마주로 이제 또 나오면서 또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의 자리를
봤을 때 6,950원에 왜 80%를 저는 들어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재무제표상으로 일단은 확인을 해본다면 주가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또 재료에 의한 지금 급등세가 나온 것이다라고밖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세가 뭐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내실이 다져지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주가가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6,950원 부근에서 좀 물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한 차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뭐한약두 달간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6,000원부터 뭐 7,000원 사이 구간에서 딱약 1,000원 정도의 그 밴드권을 갖다 두고 계속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뭐 거래량 미동도 없고 그냥 그 순전히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동방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신용 비율이 또약한4.89% 정도까지 좀 급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또 신용 잔고까지 좀 많이 물려 있다라는 것은 한번 주가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주가가 원래 있던 그 가격대 4,000원 수준까지도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또 주가가 급 반등이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몇개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사신 분은 12만 3천 원에 사셨고 5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8209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메디포스트의 주가 진행을 보면은 사실은 10만 원 전후에서 바닥이 좀 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반등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메디포스트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고, 매출 자체는 증가를 했지만은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내일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약세를 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긴 한데요. 주식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참 이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두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또두 달간 정도를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오히려 악재 해소로 보고 주가가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재료 노출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바닥을 탈출하려는 수급 주체의 움직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12만 5천 원이시면은 아직도 한20%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일정한 부분에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2만 원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줄여 나가시면은 앞으로 추가 진행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메디포스트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문자 상담 요청도 많고요. 전화도 많이 주십니다.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셀트리온 말씀드렸거든요. 셀트리온이요? 예.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셀트리온도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예, 셀트리온을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십니까? 37,800원이에요. 예. 한70% 갖고 있어요. 오,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37,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언제쯤 사신 겁니까? 한달 반쯤 됐어요. 한달반 정도 되셨어요? 예.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5% 급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요. 예. 셀트리온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떨어졌기 때문에 예. 오늘은 올랐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 진단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예, 셀트리온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으세요? 다른 종목 그거 뭡니까? 주성 엔지니어 좀 갖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그 예. 종목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는 상태인가요?
그건 괜찮아요. 아, 그건 좀 괜찮으시고요. 비중이 네. 70%나 되시는 셀트리온이 지금 좀 손실 폭이 커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양승모 네.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셀트리온은 그 한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루머에 좀 골머리 썩었던 종목이었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지난주인가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뭐 분식 회계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유효기간이 또 경과된 이런 제품에 대한 폐기설에 대한 소식도 또 루머로 또 돌았던 종목이었고요. 또 이번에 또 주가를 또 하락을 시켰던 요인에서는 또 중국에서 진행해온 임상실험이 뭐 실패를 했다라는 이런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크게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임상실험을 한 적도 없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만큼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주가는 보통 실적 우려로 인한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악화가 확인된 업종들만 이렇게 쭉쭉쭉쭉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루머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은 그 루머가 또 악재에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잡음들이 이제 잡히는 시점부터는 다시 주가가 또 다시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셀트리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력 그리고 또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매출액과 또 영업적인 이익 부분도 같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골머리를 좀 썩 스키는 종목이긴 하겠지만서도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5월 달부터 6월 달 지금 그 제품 허가 신청을 한 이런 제품들이 또 출시될 예정에 또 앞에 놓여져 있고요. 또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이 그 매수가인 37,800원 요 수준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이제 37,000원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지만 저는 충분히 4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주가 변동성이 심하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37,800원 구간대까지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악재를 맞아서 주가가 밀렸다고 하지만 지금 뭐 빠른 시일 안에 이 종목이 다시 단기 목표가 혹은 4만원 수준까지 반등하는 그런 여력을 좀 더 체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또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 그 악성 이제 그 매물들을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반등하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도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37,800원까지는 한번 그대로 한번 보시고 오히려 만약에 평균 단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현금적인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비중이 또 70%이기 때문에 바로 급하게 놀리시지 마시고요. 한 37,800원 구간대부터는 한 비중 한 40%에서 한 50% 정도 수준까지 좀 조율을 하신 이후에 4만원 목표가까지 한번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속절없이 주가가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오일일 텐데요. S오일 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13만 8천 원에 비중이 50%신데요. 주가가 너무 내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2031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위원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수급 악화가 제일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만 잠깐 나오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주가가 더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낙폭 과대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저점을 계속 깨는 형태의 진행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강한 반전을 언제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결국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수급에 대응에 딸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5일 같은 경우에 오늘 반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과 개인의 매수만 있을 뿐 기관들의 수급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에는 종목의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잡히겠지만은 당장은 그 개선이 안 나오면은 빨리 올라가기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여유 있는 생각을 갖고 보유를 하시는 편이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수급은 기관이나 투신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은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형태의 대응이 좋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서원 인텍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6,650원에 40%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천안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660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왜 급등이 나왔어요? 서원 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주 거래처로 지금 일단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일단은 뭐 가장 크게 일단은 뭐 휴대폰 쪽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즉 LTE 시장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에 접어들고 있고 또 LTE에 대한 이런 또 스마트폰 세대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주에 대한 역할로 아마 서원 인텍의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뭐 지금 뭐 저평가되어져 있던 부분이 뭐 꾸준하게 뭐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이어서 계속된 뭐 반등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뭐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같이 놓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한번 걸려야 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뭐 월봉상으로 본다면은 7,700원 자리에서는 한번 상승 탄력을 좀 조율을 하는 이런 자리로 한번 만들 것 같고요. 이번 그 2011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가가 이제 그 LTE 스마트폰에 또 관련된 주식들이 뭐 저점 대비로 뭐 계속 고가까지 가파른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서원 인텍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LTE 쪽에 대한 이제 2세대 이제 또 주도주로도 이제 또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월봉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단 7,700원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뭐 계속적인 뭐 추가 상승은 있겠지만서도 지금 최근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즉 한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가격 수준대에서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한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이제 너무 이제 완만 그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7,700원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5,500원이시고요. 30% 있으십니다. 계속 손절하고 계좌가 반토막 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봐주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의 조정이 꽤 깊은 상태고요. 예. 반전 자체를 잘 못하는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은 과거 2, 3년간의 주가 상승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구간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상승을 계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짧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탑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은 또 조정을 더 많이 받아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과거 2009년도에 26,000원권에서부터 주가가 28만원권까지 10배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건 주봉이에요. 8월 달에 보시면은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하나 떴죠. 크게 두 개가 떴습니다. 일단은 고점에서부터의 조정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빨리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에서 다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짝 붙어서는 형태로 갔다면은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내려오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형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식을 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는 거고 자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빠지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당분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23만 원에서 4만 원권까지는 진행을 해줄 듯합니다. 그때 좀 정리 타이밍을 가져가시고 상승이 좋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주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크게 떨어졌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천안에서 보내셨는데요. KC피드입니다.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KC피드가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돋보이고 있거든요.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에 매수 어떻겠습니까? 매수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8523님께서 보내셨고요.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을 때 이 종목 사도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요, 일단 바닥 구간에서 천천히 매집되어 있다가 주가가 바로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잡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KCPD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승부를 하려고 접근을 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4,500원 구간대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로 이제 진입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KCPD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 수준은 4,000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00원 수준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일 시가 자리가 뭐 갭상승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또 갭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4,500원 여기 자리에서 일단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향후 대응할 수 있는 마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도 분명히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을 잡더라도 3,800원 구간대부터 4,100원 수준 사이에 가격을 주었을 때만 저는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또 급등을 가파르게 한 만큼 만약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도 가파른 속도로 또 큰 각도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점 좀 유의하시고 비중은 한 20%가 넘지 않는 이내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9293님께서 보내신 네오이즈 인터넷 보겠습니다. 14,4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신데요. 3개월째 보유 중이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춘 상태로 가십니다.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예. 예, 지금 이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7,000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기업이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그 이후에 분기별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네오이즈 인터넷이나 네오이즈 계열사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떨어진 상태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주가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면은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뭐 기업의 영업 활동이 더 위축된다든가 실적이 더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12,0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2,000원 이탈이 완전히 나오게 된다면은 위험 관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사실은 뭐 반면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은 과거에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2008년도 연말과 2009년도 초반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당 가격이 1,000원대도 안 됐었습니다. 그때 순이익이 거의 뭐 그 시가총액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평가였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지금은 5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만 주가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꼭 좀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이런 하락을 겪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종목도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미용실에서 전화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용실에서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미래산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614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단기, 중기 보유 가능한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급히 하락을 하네요. 예. 네, 우선 사실 미래산업이라는 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인맥 관련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안철수에 대한 뭐 인맥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크게 반등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기적, 단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자리를 준다면 저는 매도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는 일단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보더라도 일단은 뭐 한 500원, 589원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분봉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주가를 일단은 좀 더 보유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20% 정도이시고 또 추가적인 뭐 과대한 낙폭이 나왔다고 하지만 일단은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일단 거래량도 일단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인 그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손절가는 55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615원 위상, 그러니까 650원 이상까지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650원 사이에서는 좀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이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도 있으니까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먼저 좀 보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 양순모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SN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023153-2613번, 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